특별 MC 허영지 양입니다. 우리 프로 이렇지 않은데 이상하네. 아니, 여행 좋아하죠, 영재? 저도 여행은 좋아하는데 네. 여행을 많이 다녀보질 못했어요. 아이고. 바빠서. 근데 앞으로 좀 여행을 다녀보려고 계획하고 네네.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를 맡게 돼가지고 네. 팁 좀 많이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아, 아니, 네. 뭐, 이분이 이제 먹방을 또 너무 즐기시니까 여행지 좋아하죠. 가서 그러면 아. 최근에 간 여행지 누구랑 갔습니까? 저 친언니랑 얼마 전에 왜? 눈치 없어, 나는? 아니, 나 당연히 아니, 뭐하러 친언니랑 여행을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친언니랑 가야지. 네. 어디 맞아. 갔어요? 어디 갔어요? 친언니랑 홍콩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어땠어요? 네. 언니가 또 체계적으로 계획도 잘 짜더라고요. 아, 잘 짰네. 네. 어? 너무 좋아. 언니가 혹시 애칭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남자친구한테 네. 언니는 뭐예요? 네. 되게 다정한. 아니요, 제가 네. 사진도 다 올리고 SNS에. 남매들 기드는 나중에 많이 가게 돼요. 네, 제가 가게 되더라고. 어렸을 때 많이 싸웠는데 이게 커서 가게 되니까 진짜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언니랑 뉴욕을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 뒤로는 안 가니까 계속 그 얘기를 그때 갔던 얘기.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좀 나이가 들면 사실 가족만큼 편한. 물론 가면 좀 싸우기도 하는데 맞아요. 가면 너무 편해요. 서로 잘 아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추억이 오래 남고. 그래서 제가 배틀들이 최초로 진짜 자매가 여행을 갔습니다. 진짜 자매가 간 건 최초죠. 진짜. 최초죠. 네. 자, 오늘 최초입니다. 여행 설계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팬클럽들이 다 오셨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차에서 김밥 먹으면 아이돌이라면서. 예, 예, 예. 아이돌. 맞아, 맞아. 그렇죠? 네. 요즘 뭐 성시경 씨랑 우리 같이 작업한 늘 그대. 예. 반응이 아주 최고로. 그러니까. 내놓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금년 말까지 이제 큰 도시, 큰 도시 쭉쭉쭉쭉 엄청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 여행으로 숙배를 떠나서 네. 이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양자매님 여행 경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십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 게 제가 예. 이번 가끔 이렇게 뭘 여쭤보면은 아이슬란드 갔다 왔어. 일본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안 다니고 싶네요. 없는 거야. 네. 혹시 그 자매분들끼리 여행은 종종 다니시죠? 그럼요. 네. 어때요? 두 분의 어디 합은 어떻습니까? 여행 합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합이 맞아요. 네. 네. 전혀 다른데 맞고 주로 주도권 언니가 쥐고 있어요. 네. 저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편이고 여행 갈 때도 뭐 계획 짜고 이런 거 너무 여행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언니한테 주로 맞추는 편이에요. 뭐가 제일 다릅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밥을 먹고 저는 아침을 건너뛰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희은 씨는? 네. 체력이 네. 너무 좋고. 저는 이제 헉헉대면서 쫓아가요. 저 사실 양희은 선생님이랑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갔는데 한 6시쯤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먼저 드세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연료를 넣는구나. 근데 이제 자는 척한 적이 있었어요. 일어나기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가 다르다고 저한테 강요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가는 거죠. 네. 예. 근데 두 분도 혹시 같이 네. 여행 갔던 경험? 저희는 한 번도 없고 이제. 그죠? 별로 안 친하죠, 솔직히. 너무 친해. 스케줄 때문에. 네. 그럼 첫 여행이에요? 둘이 간 거? 네, 네. 아예 약간. 아, 그럼 많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걱정을 네. 좀 했어요. 저희가 너무 둘 다 시끄러운 편이라서. 네. 두 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전까지 떠들다가 자는 네, 분들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모든 에너지를 쓰고 기절하는 스타일. 이야. 에너지는 우리도. 네. 아니, 근데 에너지를 입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몸 움직여 쓰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어쨌든 이번에도 두 분이 다 같이 이제 설계를 하신 거죠? 저는 뭐 인터넷 정보 같은 거를 보고 그냥 이렇게 훑기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올리는 사람들은 다 청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짠 노선이나 이런 게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뒤져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면 1.
어디부터 가자, 뭘 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언니랑 가면 언니가 하고요. 제가 누군가 하면 또 제가 하고. 아~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요즘에 그 은퇴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많으신 60대 이후에 선배님 분들이 자유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통 패키지 여행 가시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시니어 배낭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젊은이들만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여행을 보시고 이제 잘 보시고요. 제가 가는 여행지 뭐 우리가 하는 방식에 용기만 곁들인다면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행지를 정하실 때 나름의 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양효성 네.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첫째, 비행시간이 너무 길지 않을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시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거. 맞아, 맞아. 그죠? 한두 시간 정도. 그다음에 음식이 괜찮을 거. 맞아, 맞아. 그다음에 물가가 좀 싸서 우리가 환전에 갔을 때 돈 쓰는 맛이 제법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된다. 이 정도의 조건에 맞춰서 부합이 되면 성공일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부합이 되는 곳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까? 중국. 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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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은 중국, 좀 비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 것이 중국 속의 작은 유럽. 유럽. 중국인들이 유럽. 가장 노후에 살고 싶어하는 도시. 도시? 바로 중국의 샤먼. 약간 중국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중국 사람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로 되게 유명하고 비행시간은 어느 정도?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리고 우리 또래 사람들이 여행하기 참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문을 배운 세대거든요. 간판이나 메뉴나 물론 그 사람들은 좀 약자를 많이 쓰지만 그죠? 그래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딱 맛있는데 여긴 특히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시차 한 시간이라서 잠자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19세기 유럽풍의 건물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유럽인가? 또 동남아시아인가? 대만인가? 어머 중국이네? 예, 이런 느낌으로. 예. 좋습니다. 자, 어리면 안 되겠다. 러블리즈의 지수, 미주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희는 대만에 갔다 왔네요. 많고 네. 저희가 대만 남부에 숨겨진 보물인 대만의 하와이, 대만의 제주도 컨딩을 다녀왔습니다. 컨딩? 네. 컨딩. 컨딩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최근에. 네. 처음이네. 중딩, 고딩은 들어봤는데. 너무 웃긴데 왜? 너무 웃긴데. 네. 그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곳이 사실 대만은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이트에서 택시 투어로 그쵸, 외곽 맞아. 정도만 다녀오시는데 네. 저희는 좀 덜 알려진 곳으로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왜 사람들이 안 갈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은 굉장했어요. 진짜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여행하기가 되게 좋은 게 되게 작은 데여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여행을 해요. 거기가 저희가 스쿠터를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했지만 네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했지만 네, 했지만 비왔구나. 굉장히 굉장했어. 됐어. 네. 됐어. 되게 우리 팀은 둘 다 하면 굉장했어. 자 여러분 중국의 샤먼 그다음에 네. 대만의 컨딩 대결인데 생소한 두 곳이라 방송 나가면 제가 볼 때 꼭 엄청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우리 판정단 100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부터 갈까요? 어디부터 갈까요?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샤먼 이름이 예쁘잖아요. 샤먼 이런 게 참 예쁜데 네. 너무 좋았고 일단 바다니까 바다의 섬이잖아요. 해산물이. 해산물이. 너무 싱싱하고 너무 값이 싸고 맛도 일품인 해산물이 지천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에 사로잡힘을 당할 수 있는 진짜 굉장합니다. 좀 다르다는 느낌이 그렇죠. 가볼까요? 제일 먼저 가도 돼요? 아 좋아요. 네, 진짜 샤먼 먼저. 아, 굉장하시니까 괜찮죠? 네, 네. 네. 굉장하니까. 진짜 자매와 약간 약간 가짜 자매. 가짜 자매. 굉장한 가짜. 네. 굉장한 자매. 굉장한 자매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사이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중국 샤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거의 옆집 사시죠? 옆집. 네. 옆집. 집에 먹을 거 없어? 없을 리가요. 저는 집에 오면 먹을 걸 찾는 거야. 정말 싫어. 가위를 준비해서 먹을 걸 해놓고 왜 불만이야? 저기 과일 준비했다 갖다 먹어라. 그러면 어디가 덥나? 그 말도 하기 싫어. 그래 말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언제 갈까? 언제 오나? 아, 주말밖에 시간 없어. 평일에 무슨 자기 생방송 나. 어딜 가냐? 이제 공연 곧 시작하니까 이제 콘서트가 70이 내일 모레인데. 얼마 뭐 하겠어요? 얼마 하겠냐고요? 네. 아 그래도 어쨌든 이 날까지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선물이죠. 선물이죠. 이 공연 언제부터야? 5월 1일. 12월 30일. 90, 11, 12. 6 달 동안 꼼짝 못하네. 와. 뭐 주말에 2박 3일? 그래도 보통 저 선배님 연배되면 그냥 드라마 보고 앉아 계시고 애들 전화 오면 막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다 각자 일이 너무 꽉 차 있으신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요. 네. 진짜로. 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갈 때는 내가 공부하는데 언니랑 갈 때는 난 공부 안 해. 나는 책 갖고 보는 게 훨씬 좋고 계획을 세울 때가 여행. 근데 SNS 안녕하세요. 맨 처음이가 어디였어요? 아이슬란드. 와. 태국.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웠고 제일 행복한 건 내 입에 쏙 맞는 음식을 만났을 때 그때 행복이 제일 큰 것 같아. 네가 고기 잘 안 먹잖아. 해산물 좋아하고. 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아, 해산물 쪽이구나. 네. 그리고 걷기 좀 좋아서 좀 걸었으면 좋겠고 좀 평탄한 길로 오르락내리락은 못해. 운동화 신어도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 뭐 샤먼이라는 데가 있더라. 하문. 난 생전 처음 듣는데 샤먼이라는 지역을. 제가 중국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아는 사람이 샤먼 좋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도 아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이라고. 휴양지. 아~ 대부분 아마 진짜 처음 다 처음 듣는 뭐야? 토로. 토로라는 거야. 옛날에 집단 거주 형태. 거주지역. 저게 섬이에요. 우와. 고랑이 섬. 샤먼에서 배 타고 15분 가는데. 우와 예쁘다. 유럽이야. 이뻐 이뻐. 그렇다니까요. 유럽에다가 중국식 조명을 때렸다. 맞아 맞아. 중국이 좋아하는 조명을. 중국 황금이랑 빨간색이거든요. 맞아. 얼마나 걸려? 3시간? 3시간 반? 3시간이 꽤 가나? 꽤 가! 대만 바로 옆이니까 꽤 가고. 저거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비행시간. 네. 저 싫어해요, 비행기. 아. 너무 길면 그죠? 피곤하고 힘들고. 1800년대 후반에 외국 열강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그 외교 같은 외국인들의 그 거주 지역을 따로 해서 살았어. 그래서 좀 유럽 건축도 남아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보기도 이렇게 중국 같지가 않고. 근데 구체적으로 안 읽었어. 그냥 눈이 피곤해서 대충 이렇게. 근데 양희은 선생님이랑 여열 가면 저런 역사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전공이 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가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잠 어디서자? 넌 따로 자야지. 언니 뭐 따로 안 자? 아, 왜? 나는 같이도 자. 안 그래? 그럼. 남이 못 자. 남이 못 자. 나는 잘 자. 언니는 그냥 자. 남이 못 자. 남이 못 자. 그러니까 안 돼. 아침 안 먹으니까 난 아침 안 먹는 걸로.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그럼 조식 포함 안 하는 걸로 해야지. 하지 말고. 나는 조식 언제나 포함이야. 언니는 안 먹으면 기절하니까 먹어야 돼. 난 먹어야 돼. 눈 뜨자마자. 먹어. 씻고 먹어야 돼. 한국 시간 6시 반에서 7시. 나는 첫 식사는 12시. 따로 해. 따로 자고. 너무 웃기는 자매들이야. 아 그럼 따로 자야 되네요. 그러니까 양희영 선배님이 좀 더 예민하신 스타일이시구나. 네. 잠 잘 자시고 맞아. 네. 잘 자고 네. 잘 자고. 맞아. 진짜. 쌍둥이도요. 달라. 서준이는 아침을 안 먹어요. 오. 서원이는 이만큼 먹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 쌍둥이도 그렇게 달라요. 꿈 속에 아롱이 다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는 또 뭐 팀 이름 있어? 뜻밖의 선물. 응? 뜻밖의 선물. 왜? 이 여행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작업을 끝내놓고 요 짤막하지만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게 선물 같아. 뜻밖의 뜻밖의 선물 팀! 팀! 그래. 박자도 맨날 못 박자. 어, 맞아 떨어지는 게 없구만. 아. 우리 애기 때. 귀여워. 아. 아, 이걸 찍으라고요. 왜 이걸 찍어야 돼? 쓰지도 않으면서. 화장실은 좀 백화점도 그랬어. 손을 꼭 잡고 하루 종일. 이제부터 우비 참외. 어머나 세상에 이뻐라. 진짜. 아우 싫어. 할 수가 없어. 난 벌레 좋아하는데. 손 치워, 네 손가락 누에 같대.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니? 어, 무서워. 아우. 몸을 쓰세요. 언니 때문에 망했잖아. 버틸 수 있어? 네, 그래요. 오! 아유! 오, 맛이 굉장히 좋아. 맛있겠다, 저거. 너무 맛있었어. 이거 계란인가? 이건 강추입니다. 딱 내 스타일이야. 오래간만에 아주. 둘이. 이쁘다, 이쁘다. 얼마나 귀한 하루였는지. 뜻밖의 선물 같은 오늘 하루. 샤먼은 중국 사람들이 노년에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네 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양희은 씨한테 덤빌 수 있는 두 동물입니다. 영화가 요즘 이렇게 자주 뭐 어디를 가니까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짐을 많이 싼다는 것을 좀 진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제 짐 싸기에 만족 못하는 이유는 맞죠? 정도 의약품 비상약이 들어있는 아 항상 들고 다니시죠? 리넨 바지, 잠옷 바지 하나 갖고 되겠지 설마. 이 옷하고 이 옷은 양희경이가 재봉틀을 배워서 만들어준 옷입니다. 65세와 67세의 아줌마 둘이 하는 여행은 아무래도 젊은이들하고 다를 거예요. 왜냐? SNS 검색을 해서 젊은이들이 올린 블로그를 제가 아, 한번 뭐 몇 군데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입맛이나 모든 면이 요즘 젊은이들하고 안 맞아서인지 내가 발로 품을 팔아서 다니고 새로 개발하지 않으면 쉽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기대가 많이 돼요. 저 뒤에 가방 보이시죠? 네. 얼마나 여행을 다니는지 늘 저기 스탠바이 하고 있어. 화분처럼 그냥.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인터넷 찾아서 뭐 조사하고 그래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중요한 거리, 먹거리, 시장 골목.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이래. 오, 이렇게 맛있어 보여? 이건 뭐야? 음파이. 오, 가지튀김 해물탕. 자꾸 엄마 생각나시네. 새우파이, 굴전, 망고빙수. 중산로가 쇼핑의 천국이래. 아, 그래? 쇼핑의 천국이고. 거기서 뭘 사? 어? 먹거리 말고. 내 걸 사와. 쇼핑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보는 거. 아. 양희은 선생님이랑 쇼핑 다니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주세요. 여기밖에 안 나는 그래요. 면이야. 맞아요. 저 손수건 사왔는데 그걸 아쉬웠어요. 너무 좋아요. 네. 뭘 사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과 네.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최고의 조합. 딱 맞아, 딱 맞아요. 네. 수고했어요. 싸우지 말고. 네. 하나, 둘. 울고 웃고 싶소. 아, 3시간 괜찮다. 네, 딱 좋네요. 우리가 겨울에 가도 거기는 좀 따뜻하다.
따뜻하게 좋은 방. 따뜻하죠. 네. 11월부터가 좋대요. 최고래. 이 방송 보신 다음이 제일 좋죠. 가는 중이하죠. 네. 여기는 샤먼. 샤먼 도착.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보고. 샤먼. 이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 도착. 하세요. 왜? 여기 찍은 거 하지 왜? 이걸 찍으라고요. 현실자매. 현실자매. 자, 저희는 지금 중국의 샤먼 공항에 3시간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10분이에요. 이 시간에 대중교통이 없어요. 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친절한 기가. 어머, 그래도 이걸 어떻게 갖고 탔니? 못 갖고 타. 시에. 택시 요금은 어때요? 택시 요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네. 언니는 이쪽. 1001호야, 나는.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러면, 안녕. 안녕. 내일 만나. 내일 아침에 만나. 아이고, 이게 독특하다. 다른 방으로 가는 거. 자매 가는 거. 오, 엄청 좋은 방인데요? 세수하고 벗고 그럴 테니까 나가주시죠. 네. 그러면, 안녕. 내일 아침에 만나요. 9시에 못 나가면 그냥 출발해. 출발해도 돼요. 네. 거리도 가깝고. 맞아. 따라가면 돼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 백로공원이 있어요. 네.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중산로라는 데가 있어. 거기가 차 없는 거리로 유럽풍의 그런 건축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좀 이렇게 외국풍의 냄새가 나고 또 샤먼 사람들이 해산물 먹으러 거기까지도 온다는데 때 되면 뭐 만약에 맞으면 거기서 해산물 먹어도 되고. 여기는 중산로. 중산로. 야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중국말은. 중산로. 아유. 중산로. 아유 그거. 중산로는 뭐 책에서 공부한 바로는. 유럽풍의 그런 건물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쇼핑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위에는 이제 아파트고 밑에는 상가고 주상복합지요. 네. 아 이런 거 보고 또 약간 홍콩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렇죠. 어쩜 그렇게 여행만 가시면 비가 옵니까?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해요. 용띠라. 저는 상관없어요. 그걸로 유명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만 가려고 그러면 맞아. 비가 와. 그래갖고 우리 소사 아저씨들이 아이고 이무기들이 소풍 가니까 이렇게 비가 내린다면 난 그랬어. 차 없는 거리.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왜 이렇게 차 도로 건너 하셨는데 차가 차 없어요.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가 왜 우리는 어딘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저기 네. 네네. 네네. 먹거리도 있을 뿐더러 쇼핑할 수 있는 저게 이제 밤에 다시 갔어. 어머, 밤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맞아. 야경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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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명동 같은 곳이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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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아파트야? 빨래가 있어? 아 빨래가 있네. 빨래 사람 사네. 사람이 여기가 많아. 이를테면 상가주택이구만. 여기가 진짜 사는 사람 사는 그러네. 곳이. 그러네. 여기 아파트가 진짜 좀 소박하지?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 야, 미쳤다. 저 웨딩을 봐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웨딩 촬영. 비 오는데? 중산로를 청소를 하고 가네. 세상에. 저 드레스로 물 청소를 하는 거래. 한번 빨아야죠. 오, 뭐야? 오!
파파야? 망고? 망고. 두 개요? 어른 손 두 개. 네. 손바닥 두 개 합친 거. 건어물 6포. 이게 6포? 뭐. 야야야. 해산물. 해산물포야. 해산물포. 우와. 우와. 그 다음에 과일 말린 거. 이거 옛날에 생각나지? 오징어. 오징어. 드럭드럭드럭 해서. 우와. 우와. 나 멍석인 줄 알았어. 엄청난 말이야. 나 저 집이 제일 신기하네. 응. 아, 야. 오. 담수 진주. 이게 진주 조개야? 오, 저 안에 이게 다 진주예요? 진주예요. 네. 아라리 박혀 있어요. 진주 조개야? 오, 숭심화를 품고 있네. 징그럽다. 여자들마다 하나씩 몸에 지니고 있다면 좋을 거라고. 특히 목걸이가. 여기 천돌, 여기 진주가 닿으면 이게 진주가 음기를 보태주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좋다는 거야. 저 진주로 그냥 액세서리 만들 수 있는 다 있어, 거예요? 거기서 맞출 수 있어. 반지, 어, 그렇죠. 반지, 팔찌, 목걸이 다. 어머. 근데 그게 몇천 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8천 원 아까. 8천 원. 아니, 그 진주 알만 이제 50위 안에 사서 진주를 꺼내는 거고 가공하는 돈은 따로야. 알만 갖고 왔어. 이뻐요? 예, 네,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정형화돼 있지 않아. 아, 네, 막 자연스럽게 생겼어. 네. 맞아. 그거 한번 까보자. 근데 이게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고를게요. 가만히. 여기도 되잖아. 자, 그럼 이건 조개살은 못 먹나? 먹는 게 관심이야. 까보자고. 먹지, 먹지. 키조개 아니야? 진주조개. 와, 야. 효과. 진주 주는 거예요? 응, 저 자기가 갖고 와요, 저거는. 8천 원에 저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살에 품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프지. 아플 것 같아. 이거 하자, 이거. 세게 네. 왜 저 사람이 찝어주는 걸 해? 아니, 찝으려고 했는데 찝네. 저기도 잘 골라야 되겠네요. 잘 골라야. 아, 그럼요. 어떤 건 네. 덜 들어있고. 근데 저도 이거는 해보고 싶어요. 와, 맛있어. 아, 비교가 더 많이 나왔어. 훨씬 크고. 내 거는 잔챙이. 오. 네가 더 많이 나왔다. 아, 요거 이쁘다. 아유, 새끼가 하나 나왔어요. 아줌마 오늘 대박 날 거예요. 대박. 약간 혼나는 줄 아는 것 같아. 대박이란 말이 뭐지? 대박.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통역기를 돌리. 대박 나실 거예요. 자, 희경아는 샤먼에서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 파는 데가 있대. 그걸 먹으러 가보자. 어떤 맛인가? 과연. 궁금하군요. 그거 먹지. 중국 가는? 중국에 콩 자체가 좀 달달한 콩이 있어. 종류가, 종자가. 사실 그런 것도 먹고 싶어서 대만에서도 교차로에 애들이 가면서 사 먹는 아침 그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진짜 괜찮았어. 아주 썩 괜찮네. 여기도 가면 그 사람 그런 걸 찾아서 먹으면 좋을 거야. 알아. 여기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집이에요. 피넛 숲샵. 피넛 숲샵. 어머, 내가 원하는 집이야. 뭐가? 이런 거 파는 아침. 저런 집은 어디나 맛있어. 저도 원하는 집이에요. 저도 원하는 집이에요. 네. 아. 먹어볼래? 응. 조금 더 먹을 수 있어. 잘 먹어.
딱. 이게 고수의 웃음소리죠. 우리 언니하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아우, 언니 지금 두 번째 아침을 드시는군요. 여기서 아침을 드셨다니까. 아무도 없는 조식 뷔페에서. 워밍업이죠. 저는 아줌마들의 여행에서 뭐 비싼 집에 고급집에 가서 우아하게 이런 거보다 현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그 나라식으로 먹어보는 것을 강추합니다. 어디를 가나 주민들이 가는 데를 가면 성공합니다. 맞아요. 굴을 먹어보겠습니다. 솔직히 거기 불고기 같은데 저희 다 불이라는 거죠? 굴을 완전히 익혀, 완숙해.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서 거기다 풀면서 익혀. 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완전히 일단은 굴이 우리나라 참굴처럼 요렇게 작습니다. 옛날에는 서산에 어리굴젓 했을 때 굴이 요만했어요. 참굴 가지고 엄마들이 어리굴젓을 만들었거든. 이 맛은 옛날 맛을 모르는 분들은 비교 불가능. 웬일이니?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모처럼 진짜 옛날 굴 맛을 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 오, 굴하고 파를 계속 후라이팬에 놔뒀다가 굴을 뒤척뒤척 그렇게 하고 파하고 굴이 익은 년에 계란을 풀어서 쭉 뿌려. 그래갖고 계란이 다 익을 때까지 쿡을 하는 거야. 아우, 이렇게 자잘한 굴이 없어. 진짜 향긋하고 맛있었어요. 야, 이제는 꼭 가자. 굴전을 저렇게 많이 시키시면 3,200원이나 나오네. 아, 저거 진짜 맛있나 보다. 저거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양희연 선생님의 그 말이에요. 왜냐면 어지간히 맛있으면 괜찮아 요 정도거든요. 근데 저 진짜 맛있다. 저기에 맛있나 음이 실리면 엄청 맛있는 거야. 그렇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억지를 따는 사람 반 죽겠다. 이거 강추예요. 여러분, 강추. 어린 날 엄마가 담근 어리굴전 맛을 기억하시는 분은 참굴을 우리가 익혀서 먹었을 때 이 맛이에요. 야, 거의 두 분 도장 깨기하러 온 것처럼. 맛있겠다. 아, 근데 맛있겠다, 진짜. 다른 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 정도의 맛이야. 여기 오시면 꼭 굴전을. 난 아침을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네. 언니 약 2시간 뒤에 먹어도 또 먹을 수 있어. 늙어서 양이 줄었어. 우리 엄마 말씀이 언니 하루에 5개씩 먹었대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백고래를 키워놔서 지금 이 모양이 꼴이에요. 자, 그러면 수프. 저게 땅콩 특산물이에요. 그리고 샤머니 바닷가라서 네. 땅콩이 잘 되나 봐. 이거 왜 달아? 달다니까. 땅콩이 흔적이 없어. 씹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부드러워. 깨끗하네. 아주 깨끗해. 쌀을 가지고 죽을 만들 때처럼 땅콩 딱딱한 것 같고 아주 푹 삶아서 땅콩이 으깨져요. 그렇지. 밤에 불 켜놓고 아침에 끈 거야. 달달한 게 너무 괜찮을지 몰라.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해봤잖아요. 풍진 정도로. 아, 해봤어요. 네. 땅콩이 푹 익으면요. 네. 우리 콩 외에 메주콩 썼을 때 네. 그렇게 부서지는. 달아. 중국이 워낙 또 콩 좋아하잖아요. 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귀리 우유를 넣어서 집에서 해봤어요. 네, 맛있어요. 예.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먹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궁합이 나오죠 또. 채소 마리 잡숴 보세요. 아, 나 저거 먹고 싶다. 이거 야채 채소 말이.
언니 이거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야채 맛이 다 살아있어. 약간 고수가 들어갔는데 귀엽게 들어갔어요. 모르게. 출정. 오, 이거 잘 골랐어. 예. 이거 뭐라 그래? 밀쌈. 딤섬집에 가면 이 밀쌈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타피오카 녹말을 써가지고 흐지르지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약간 그거보다는 밀가루가 더 들어갔어. 아, 정말? 아니, 왜? 정말 쉴 새 없이. 아니, 계속 아니, 그냥. 진짜 그냥, 맛있어서. 그냥 버티고 찍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잘 먹는 사람들이 어. 잘 골라요, 또. 아, 그럼. 이거, 이거 맛있을 것 같다. 경험 있지. 아. 저거 진짜 맛있었어. 네. 맛있겠다. 아, 전복이 들어가는데 72,2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해장 저거래. 국물에도 땅콩이 들어갔나? 그렇대지. 여기가 네. 땅콩이 특산물이야. 괜찮네. 오. 이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간 맛이에요. 전복 같은 건 다 국물 낼 때 쓴 거야. 되게 짬뽕 같이 생겼다. 어, 맞아, 보기에는. 어. 지수 씨 완전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진짜 제가 짬뽕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짬뽕 느낌이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어요. 짬뽕한다는 거. 어머. 아니야? 떡이야? 떡이야. 떡이야? 어묵안에 떡이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 굴전 먹고 나면 다 죽네, 딴 게. 굴전을 마지막에, 마지막에 드셔야 되겠다. 순서를 치자면 순서를 그렇습니다. 꼭 정해서 잡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치 먹었는지 얘를... 얘 45? 45? 아, 얘 가고 싶어. 약간 다시. 너무 먹고 싶다. 얘를 시켜서 네 사람이 한 젓가락씩 맛보십니다. 나 같으면 안 시키겠어. 안 시키고 채소말이하고 땅콩죽하고 굴전. 그렇게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30원에 먹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은 양희은의 입맛, 양희경의 입맛에 의거한 것으로서 네. 음식 맛은 지독히 편견, 편견을 갖고 개인적인 맛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편견임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걸어야죠, 이제. 걸어야죠, 이제. 여기 구랑위라는 데가 있다, 배 타고 가. 근데 이것도 배를 타고 가. 샤먼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 저기 구랑위. 오. 샤먼에서 배 타고 섬. 페리를 타고 15분. 와. 해변이 있어. 우와. 저 구랑위는 유럽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 네. 약간 이태리 느낌이 좀 나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태리 나무 느낌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예. 뭐 퓨전 식당도 있죠. 네. 뭐 여행하는 사람들 쉴 수 있는 카페 있죠. 박물관 있죠. 자, 드디어. 네, 드디어 여기는 여객 터미널. 아침 7시 20분에 문을 여는데 7시쯤 와서 괜찮겠지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까득하더랍니다. 여기가 그런데요. 페리 찍었습니다. 해가 가네. 여기가 아시아, 중국, 유럽 이렇게 다 조금씩 섞여있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중국 전통 가옥이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열란 중국에 왔어. 아, 여기가 구라니. 그러게. 응. 카트, 카트. 우리가 여기서 피아노 박물관과 화원, 숙정 화원이라고 그랬지? 네. 그다음에 바닷가 뭐 이렇게 볼 텐데 자, 이 지역에 들어오면 이 지역은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안 다닙니다. 그 대신 카트, 전기 카트가 들어와요. 우와. 우와. 네. 카트를 타고 돌아보기로. 아, 거의 현지 가이드신데요. 지금 현장 하시면서 배낭을 앞으로 내시고 그냥.
전 가이드가 꿈이에요. 어. 가이드.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행 가면 네. 여행 가면 너무 좋아요. 아. 미리 다 안내해 주시고 막. 네. 여기 오니까 팜트리가 있고 좀 오. 나무가 이러고 네. 봐 이거 뿌리 오. 뿌리가 다 드러난 이 나무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은 게 벌레도 안 오게 하고 뭐 그런 거라 그러던데. 진짜 이런 설명 다 해주세요. 그 불빛 아래. 맑았더라면 굉장히 선명하고 이뻤을 텐데 선명하고 이쁜 대신 아마 괴로웠을 거야. 맞아. 너무 쉬지쳐. 다 온 것 같아. 이제부터 우리는 측정 화원으로 갑니다. 네, 1913년에 개인의 재산으로 만든 별장이에요. 숙장 화원. 그리고 그 안에 100대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 피아노 박물관이에요. 맞아. 되게 네. 피아노하네. 중국에서 유일한. 예. 네. 우비 자매. 카메라는 어디 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되나요? 아무렇게나 뭐. 자, 숙장. 숙장 화원. 네. 불황미 피아노 박물관. 어머. 우리말로 써있어요. 가자. 그러면 피아노 박물관을 향해서 갑시다. 아야야, 가자. 올라가자, 한번. 아하. 우와. 가자. 올라가자, 한번. 와, 오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으쌰, 이렇게 기합을 넣어야 돼. 가자. 나무를 다 조각을 예쁘게 해놨네. 옛날 사람들의 손재주나 이런 게 더 막강했던 것 같아. 여기는 수리통에 비해서 건반은 너무 조그마다. 건반 수가 작네. 슈타인웨이 앤 선스가 여기 있구나. 이건 진짜 콜렉터스 아이템이지? 저기 피아노에 촛대가 달려있는 거 봐. 전등이 없을 때 악보를 보기 위해서 아주 피아노 바디에다가 달아놨구나. 아, 저렇게 촛대가 붙어있어요. 아, 전기가 없었으니까. 아이 귀여워. 세상에 앙증맞아라. 기억자 피아노가 있다니. 우와! 저런 게 어떻게 그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피아노 어떻게 쳐야 되냐, 쟤는? 이렇게 쳐야 되나 봐. 2층 건반. 코너에 놓은 거지, 코너. 코너에 놓기 위해서 장식을 하면서 피아노가 되면서. 아, 얘네들 봐, 얘네들 봐. 건반은 2층인데. 검정색 건반이었어? 아, 밑에가 검정인 거. 어머, 그렇구나. 위가 아, 이게 위아래가 지금 바뀌... 반사가 돼갖고 나는 위아래가 바뀌었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났지? 희한하구나. 오, 1788년. 세상에. 이거는 정말 대단하구나. 약간 오래된 전축처럼 생겼다. 1788. 피아노 줄. 응.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나가잖아.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맨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도망갔어. 정말 죽도록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그게 어느 나이서부터 굉장히 후회스럽더라고. 맞아. 내가 세상을 알고 모든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왜 그때 피아노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피아노가 왜 이렇게 싫어서 맨날 도망다녔을까? 아니 이렇게 배워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아니 이분은 특히 귀한 피아노를 치니까 더 행복하지. 남들이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를 만지니까. 어머 직접 연주도 해줘요? 네. 어쨌든 저 박물관 안에서 피아노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분 이외에는? 네, 안 돼, 안 돼. 이 피아노가 만 여든 하나예요. 37년 37년에 태어났어요. 야, 그래서 소리가 더 중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여든 한 살 될 때도 내 소리가 저렇게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을까? 네, 됩니다. 버틸 수 있을까? 네, 돼요. 네, 지금처럼 쭉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건강 관리나 잘하세요. 네, 갑시다. 나가시죠. 싫어가지고 방금 지쳤는데 또 드셔. 아예 그건 아까 에이 집 100개 단을 올라가면 배고프지. 기운 다 빠지지. 무슨 소리야. 하나 찾아봤어.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 음식점인데 퓨전이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문이 좀 나 있대.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면 뭐 할 수 없지만 한번 거기는 가볼래. 퓨전 식당. 양희은 씨가 찾아낸 맛집인 거죠? 네. 아, 근데 정작 본인은 퓨전과 투브 싫어해요. 아, 그런데 이제 저를 위해서 간 네. 거죠. 계단서부터. 어우, 항아리서부터 웬일이래.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내려갈까요, 그럼? 아니, 계단 안 좋아해서요. 여기 왜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그러니까요. 최고 식당 표시가 있어요. 100에 들어갔고요. 탑 100에. 네, 탑 100. 탑 50에도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탑 50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끝난 거죠. 음식점 치고는 약간 좀 껌껌하다고 할까? 아, 나 왜 껌껌한가 했더니 안경 꼈어요. 가지가지다. 선글라스 끼고 계속 껌껌하다는 거야? 아주 여긴 아주 첨단이구만. 어, 이건 뭐니? 키노아 샐러드. 귀여우니까 이거. 그렇게 시키자. 네. 됐어.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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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정확하게 눈을 보고 아이 컨택 하면서 하시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진 있는 메뉴가 너무 좋아. 그렇죠? 맞아. 네. 맞아. 기대가 차 있어. 기대에 차 있어. 어떤 맛일까? 좀 기대. 어머, 잠깐만. 뭐야? 아, 뭐야 이거 버섯 상자야? 뭐지? 소스야? 네. 우왕 청심환 이런 건가?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잠깐만. 이게 보물함이야. 짜잔. 어 이게 뭐? 드라이 아이스 속에 아주 신비의 뒤집어. 신비로워야지. 안 돼. 신비 필요 없어. 앞뒤가 다른가? 앞뒤가? 어디 봐봐. 그런 것 같아.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써 있는데 우리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여섯 개씩이나 주는 거야?
식간에 식간에 먹으라는 거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게. 네. 뭐 써있지도 않고 그죠? 새콤달콤 망고. 아, 민들레 아니야? 잠 써보세요. 선생님 정확해. 아, 리액션 최고야. 선생님 정확해. 그다음에 다 똑같은데 하나만 쌉싸름한 게 들어있네. 아 그래. 복불복. 아마도 그럴지도. 근데 저게 입맛을 돕. 아 재료. 나온다. 와 이게 반자야.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얘. 이게 반자. 맛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이. 저게 달걀 껍질이네. 네, 달걀 껍질에. 맞아, 진짜 대박. 반자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 이거 여기다 찔 거 아니야. 무슨 향신료라든지 맛이 자극적이라든지 안 뽑고 네. 너무 우리 입에 딱 맞아. 네. 크림은 무슨 크림일까? 감자. 감자 스프. 맛있겠다. 근데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야.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 네. 네. 먹는 재미도 저 집이 플레이팅이 뛰어. 네. 반자를 이렇게 부드럽게 찐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지? 다 찔겨지잖아. 두 개만 시키기 잘했다. 이렇게 맛보고 끝나야지 이거 맛있다고 두 개, 세 개 먹으면 조금 느끼할 듯. 다 먹었지롱. 다음 타자. 저건 와, 저 뭐야? 아, 트러플. 네. 트러플. 트러플? 네. 생선이다. 생선. 아~ 네. 맛있겠다. 트러플 생선 볶음밥. 꼭 서대 같기도 하고 무슨. 트러플 향이. 자, 표정은. 너무... 자, 말씀이 표정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이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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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하면서 영양가 있는 느낌. 넓고 짜거나 달지 않은 느낌. 자, 우리 미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러블리즈 팀도 이 정도 음식은 나오는 거죠? 아! 역시 대답이 없었어. 간장 맛이 좋으네. 일본의 양어덮밥 비슷한데 얘네들은 너무 짜. 너무 짜고 일본에는 이거는 괜찮아. 생선이 이게 염장한 생선 같아. 그래? 약간 꼬득꼬득 말린 생선. 맛있다네 생선도. 언니 채소 씹는 맛이 좋아. 갓갓갓 먹어봐. 채소가 익으면서 아삭아삭한 게 좋은 거 같아. 인상 깊어. 색다른 음식이에요. 퀴노아 샐러드다. 와우. 아이고, 이쁘게도 꾸며놨다. 이거는 내가 젊은 애들처럼 찍어야겠어. 퀴노아와 예, 요즘에 슈퍼푸드로 다시 각광받고 있어요. 퀴노아가 뭐야? 곡물 있잖아. 밑에 게 키노아예요. 키노아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좁쌀보다 작아요. 저 위에는요. 밥풀튀기. 밥풀튀기 해서 원진 거고요. 밑에 키노아가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하고 섞였어요. 오, 맛있겠다. 씹으면 막 식감이 뻥튀기 때문에 아삭아삭아삭.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슈퍼푸드라는 걸 다 드셔보시면 정말 맛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몸에 좋기 때문에. 저거를 맛있게 만드는 게 기술이죠. 네. 크림.
신선하네요. 이런 샐러드는 처음이에요. 벨라가. 난 저 초록 잎사귀 식감이 좋았어. 오, 저 물이 많이 들어있어. 저 좀 특이하시겠네. 뭔지 몰라.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인데. 쌀 맛이 구수하게 나면서 과일하고 야채가 밑에 깔려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 나도 이 샐러드에다 밥을 튀겨서 올리고 싶은 생각이. 딱 내 스타일이야. 중국 요리 그러면 대부분 좀 느끼할 텐데 니글니글하지를 않고 상큼하면서 기분 좋은 그런 퓨전이었습니다. 둘이서 한 2만 5천 원 들여서 먹은 걸로는 준수한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게 외식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저런 류의 식당에 가서 먹으면 딱 두 당 1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나 그럴 거예요?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처럼 보이는데 진짜 저렴하네요. 여기서 나가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카페가 있어. 케이크도 맛있고. 우리가 시간 여행 아니야? 우리 둘이?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시간 여행이지. 그치. 거기 가서 좀 달달한 것도 먹고 즐기자. 그럽시다. 아, 근데 너무 좋아. 코스가 지금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아, 괜찮아? 숙이 예. 마음에 들었어요? 나 내 마음에 딱 드는데요, 지금. 갑시다. 예, 갑시다. 네. 나 이렇게 많은 생로 보다 처음 봐. 이동을 하네. 나무에도 앉아있고 이쁘다. 햇살이 햇살이 보통이 아니네. 햇살이 부르시죠?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 섰다. 난 미소 짓는 내가 고맙다. 야, 근데 진짜 딱이다. 은정군. 이렇게 형제 자매끼리 가도 너무 추억이 나올 것 같아. 2박 3일 정도. 맛있는 것만 쫙 먹고. 아니, 뭔가 거리도 깨끗하고. 깨끗해. 되게 한적하고 좋네요. 네. 쓰레기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비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야. 여기야? 응, 여기. 여기. 시광 화원. 화원. 우와. 시간의 빛. 빛나는 시간. 차와 커피와 네. 또 달달한 케이크, 네. 술. 술. 가봐요. 예, 여기 웃긴다. 이 저 덱을 해놨는데 나무가 썩어서 꺼졌어. 그걸 타일로 이렇게 뚜껑처럼 해놨다. 빠지지 말라고. 대체 이 시간의 흔적들이구만요. 아유, 의자도 의자야말로 시간의 흔적 있네. 옛날식 의장가 네, 다리가 낮아서 좋으네. 언니, 저거 우리가 서양 사람. 쓰면 우리가 쓰면 시원찮은 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갑시다. 야, 훌렁훌렁거려. 그러니까 나도록 부러뜨렸다고 또 물어내라고 그러면 네, 어떻게 타일값 지불해야 될지도 안 돼. 몰라. 어머나. 아, 이런 거 너무 이쁘다. 그냥 네. 집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짝이 안 맞아. 다 세트가 없어. 네. 그냥 진짜 시간이 수십 년이 모아져 있는 그런 네. 집에 네. 할아버지가 쓰던 거, 할머니가 쓰던 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쓰던 거 다 있어요. 얘 진짜 중국 같지 않나? 네.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카페 어떠니?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집에 있는 잡동사니들 다 내다 놓은 카페 차리겠다. 약간 카페 같지 않고 집에 있는 앉아 있는 느낌.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일괄적으로 무슨 새로운 가구를 들이지 않고 오래된 어디서 뭐 주워 모은 것들을 죄 갖다 놓은 거야. 와우. 아우. 아우. 진짜 좋으신가 보다 뭔가. 어머나. 아, 손이 높아졌네요, 또. 디저트다. 어머, 포크도 작아. 어머. 체격하고 딱 어울리는 케이크 사이즈예요. 케이크 조금 해. 케이크 이렇게 피스 이렇게 나오질 않아. 크지 않아.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뭐야? 진짜 맛있어. 푸딩 같아, 푸딩이에요? 한 입 꼬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딱 한 입에. 아우! 맛이야.
오! 아주 좋지? 이게 인위적으로 여기다 설탕을 넣는다든지 이러질 않고 건강한 맛. 배 복숭아로 당근이 달잖아요. 그래? 너 이거 맛봐라. 떠들지 말고 이제 그만 먹어. 노랑 이건 커피 맛이야? 초콜릿 플러스 무슨 안에 뭔가가. 이 집은 케이크도 달질 않네. 그래서 좋았어요. 아~ 안 달아요. 네. 자연스러운 당도.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는 잘 맞겠어. 얘도 마음에 든다. 네. 마음도 너무 예쁘다. 네. 마음도 너무 예쁘다. 우리 나이, 저 우리 나이 또래는 너무 달면 진절이 딱 요구하네. 아니, 저기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떡해. 아니, 샤넌 다시 하겠네요. 안 되는데? 그냥 자제해. 야, 이거야말로 힐링 아니야? 젊은 애들은 원 맥주집을 그렇게 찾아서 뭐가 뭐 3리터에 얼마짜리를 놓고 뭐 안주를 뭐 감자튀김을 시키네 어쩌네 하지만 그거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내가 담가 먹기는 조금 힘든 과일차를 먹어보고 싶은 거지. 저렇게 드시고 건강하게 밤에는 뛰시는 거죠? 아니요. 아깝게 왜 뛰어요? 어딜 뛰어요? 어딜 뛰어 살 빠지게. 언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양희은 여사예요. 나 같은 동생도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어디 가니까 이게 좋다더라. 너 한번 이거 좀 써봐. 그래? 그럼 나는 꼭 그거 써봐. 좋더라. 그럼 그래? 그럼 자기가 김희성 공주 김희성 공주 우리 언니가 우리한테 맨날 나를 이렇게 노린 거예요. 맨날 누워서 잠자는 내 얼굴에다가 그 그림 물감을 잔뜩 짜놓고 얘가 말리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땡기니까 차다가 꼬리 이상해서 막 부비고 있으면 머리 맞춰서 내 동생 친구랑 내 동생이 타고 내가 타고 양희은 여사가 타는 순간 시수가 우와!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밑에 돌에 손이 붙여서 팔목이 똑. 근데 나는 의도가 없었어요. 내가 굉장히 미련하거든. 근데 나는 단골 접거론이 있었어요. 옛날 MBC. 그래서 내가 MBC를 기억해요. 그래갖고 접거론 갔어. 옛날에는 그 정말 땡겨갖고 제자리에 간다. 아우, 그래서 아파. 옛날에 그 얼마나 아픈데요. 장난꾸러기셨네, 장난꾸러기. 다, 먹을 거 다 먹었으니 언니가 제일 가고 싶어 한다. 시장! 야시장! 그러면 야시장 알려요. 갑시다. 돌격 앞으로. 다음에 야시장이 있어. 근데 그 카페랑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 집이? 아, 옆방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옆방 아닌가요? 빈티지 카페랑 야시장? 집이 약간. 재료 파는 데를 보고 그렇지. 또 거기서 만들어 파는 데를 가서 맛보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구경하며 먹고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지. 싼 가격도 좋은 거. 야, 야시장이 좋아. 야시장. 야, 간판객이 가나요? 네, 야시장. 가야죠. 네. 아, 이게 내 체질이야. 여기는 샤먼의 먹거리가 다 있어요. 네. 원래서부터. 심지어 대만 내가요. 대만의 먹거리도 다 있어. 아, 너무
어울리죠 지금 뭐.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족발인 거예요. 근데 깔끔해. 깔끔해. 아 여기는 불이 들어오네.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 등이 커지니까 이러냐. 여기 뭐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기념품도 많이 팔고. 네. 네. 와 진짜. 네. 마그넷, 엽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뭘까? 이건 뭐예요? 아이신. 아이신?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젤리. 로얄 젤리. 젤리? 전갈이야. 벌레. 벌레? 벌레네. 벌레 푸딩. 됐다고. 무슨 벌레라는 거야? 난 벌레 좋아하는데. 먹는 것도? 나 다 먹었어. 난 먹을 거야. 먹어, 먹어. 나 먹을 거야. 하나 주세요, 하나. 하나 주세요. 저기 오, 이제 맛있어. 저게 젤라틴에다가 벌레를 넣고 굳혀가지고 간장 야, 양념을 끼얹은 거 지금. 약간 우뭇가사리처럼 먹는 거군요. 오, 그렇지. 오우야. 맛있어. 어 표정 보세요. 표정.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맛있는 거겠지 뭐. 우뭇 맛이 굉장히 좋아. 나만 먹을 순 없다. 괜찮아. 먹어봐. 이거 찍으라고. 아, 그만해. 보여주겠네. 이쪽으로 우리 독자, 독자. 아무 냄새 안 나. 아무 냄새 없어. 냄새 없더라. 좋아하는 건데 나도 이거 나도 차우펀 미분을 새우하고 같이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크레이프처럼 그렇게 싼 거예요. 스윗 소이 소스. 네 맞아요. 약간 좀 단맛. 근데 저거 진짜 맛있겠다.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 뭐 상관없지. 이거. 아니요, 자리가 없네. 자리도 없어. 이게 진짜 먹고 싶은데? 근데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 어우, 꼬치. 어우, 난 근데 꼬치가 별로 땡기진 나도. 않아. 닭다리. 그렇다. 지금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따뜻한 거라든지 뭐 국물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땡겨요. 속이 비어있다고요? 비어있다고요? 비어있어. 지금 속이 원래는 속이 비어있다고요? 여기는 단팥죽이야? 아, 이게 또 똑같아. 이거 똑같아. 응. 그림이. 응. 저건 진짜 중국의 명물이죠. 저기는 테이블 저거 하나. 아. 아까 그 집은 실내로 들어갔는데 거를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네. 와. 땡큐. 이게 먹고 싶었다고 이게. 김삼집 가면 하얗게 나오는 거 그거죠. 네. 네. 먹어보자! 대망의 도전! 없어, 없어. 없어. 너무 천하게 보여. 너무 천하게 보여. 사실 우리나라엔 없거든요. 쌀국수 가느다란 것보다 이렇게 수제비 반죽 넓적하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깨끗한 맛.
화학 조미료를 별로 안 내네. 응, 그래서 좋으네. 네. 맛있다. 여기 너무 독특하네. 신기하다. 야, 삶으면 딱딱한 거잖아. 이게 채소하고 말린 생우. 저것도 하나 먹어. 홍두두와 팥하고 푸딩하고 나오는 건가 봐. 에다가 콩을 설탕 조림을 해서 위에다가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닥 달지도 않고 안 달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 맛있다.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아주 맛있었어. 값은 너무 싸고 값이 참 싸고. 1,600원이네요. 야, 진짜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야, 산지 갈 때까지 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5kg 찌기 전에 못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아, 근데 나 샤워 너무 마음에 드네. 저도요. 어쩌면 야, 자, 여기는 우리가 아침에 와서 아침밥을 먹은 식당이 있는 중산로에 다시 왔는데 아침에는 이런 모습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중산로, 특히 반풍경은 정말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명동 그런 느낌. 밤이 오면 그 사인, 빛이 쫙 반사돼가지고 저희 머리가 더 화사해 보여, 화려해 보여. 정말 뜻밖의 선물 같은 오늘 하루. 얼마나 귀한 하루였는지 소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아주 둘이 1박 2일 아주 좋았어요. 오늘 하루 괜찮았습니다. 네. 다음은 약속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약간 이제 여행기를 보고 나면 아, 저건 조금 재미 위주로 갔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다 알짜배기만 다 모아놓은 그랬어요,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예. 하나하나 호투로 지나가는 게 없네요. 우리 나이가 그래요. 인생을 다 겪고 나서 뭐 과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마음 땡기는 대로 실속 위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섬이 너무 예뻤어요. 보람이 아~ 약간 이태리 남부 섬 같이 느껴져요. 우리는 네. 시간이 있으면 네. 샤먼에서 구랑이가 갖고 섬을 한번 쭉 걸어보고 싶어요. 걷는 여행. 와, 거기가 예. 강원도 네. 굉장히 넓고 네. 크고 그리고 식당도 골목으로 들어간 골목이요. 집들이 너무 예뻐요. 예뻐. 아니 그리고 예뻐. 선생님 저는 특히 섬 안에 피아노 박물관이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다 음악을 또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음악가의 요람 또 피아노의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유가 네. 구랑이 출신 중국 음악가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약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거 화면 보면서 계획을 해서 좀 드리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싫다고 하시면서 가면서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유, 네. 귀찮게 그래, 그래. 뭘, 맞아. 어? 네. 하면서 가면 또 나중에 추억이 남고. 그렇죠. 그렇죠. 또 경비를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히 조금 중국 여행 평균 경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자. 저희가 우리 중국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사실 박소연 씨, 홍윤희 씨가 황저우 갔다 오셨거든요. 요때 이제 경비가 황저우 얼마였었죠? 28만 9,900원. 네. 이건 이제 교통비를 제외하고입니다. 청두가 얼마였냐면요. 한국어 제외한 금액이 청두도 26만 9,000원이었어요. 아~ 20만 원 중후반 정도로 중국을 다 다녀오셨거든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준비했을까요? 네. 하지만 저희는 70만 원입니다. 이럴 리는 없겠죠? 약간 무서워.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항공료를 제외한 최종 네. 여행 경비는요?
뜻밖의 선물 투어 2박 3일 동안 중국 샤먼에서 쓴 최종 경비 1인당 총 32만 7천 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관광비자 5만 5천 원 포함했고요. 포함했고요. 그리고 둘이 각자 방을 썼으니까 같이 쓰면 한 3, 4만 원? 5만 원? 초반대. 초반대. 20만 원 초반대에 가능한 금액. 네. 좋습니다. 자, 자 투표해볼까요? 네. 일어나서. 예. 나는 뜻밖의 선물 투어대로 이 여행 설계대로 중국 샤먼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네, 러블리즈 저희 죄송한데 다음 주 진짜 기대해도 되죠? 네. 왜냐면 이제 선배님들이랑 다른 느낌이에요. 아 진짜? 물론이죠. 네. 네. 근데 벌써 그냥 봐도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액티브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 대만 컨딩 여행기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리 나네 난리 나. 난리 나. 난리 나. 와. 야, 바다 너무 파란 거 아니야? 하늘이랑 색깔이 똑같아. 그니까. 나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긴 내 담백해. 보세요. 우유튀김. 아, 이게 아직 맛있다.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좋았으니까. 조급해 하지 않을게 천천히 너